저희 아프리카 프릭스 숙소 저희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은퇴기 형하고 홍승민 선수 달다가 쓰는 방이에요. 1층에 은퇴기 형, 그 다음에 2층에 홍승민 선수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달다는 옷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여기는 은퇴기 형. 은퇴기 형. 네. 얘 옷이 없을 텐데? 있네? 있네요? 있을 건 있네요. 저번에 봤어요. 없어가지고. 몰래 봤거든요. 몰래 봤다고요? 네. 왜요? 궁금해서.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 주방입니다. 저희의 점심 저녁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소스가 어떠신가요? 저희 상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 잘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제육 제일 좋아합니다. 제육볶음? 네. 뭐지 제육볶음이네? 제육볶음이에요? 이건 진짜 몰랐네. 대박이네. 아싸 폭탄네. 연습하는 그 연습실이고요. 일단 이 자리는 제가 따로 쓰는 장소고 여기부터 이제 영혁이 형 그리고 기수 형 여기 이제 홍승민 달더 선수 그리고 여기 이제 은퇴기 형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만 하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할 때는 분위기 좋게 으쌰으쌰 하는데 이제 몇 판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네. 오늘도 한번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랑 윤서랑 이제 여영이 형이 같이 쓰는 방이고요. 여기 1층에서 여영이 형이 자고 있고 제가 여기 1층 그 다음에 윤서가 여기 위에서 자고 있어요. 아 윤서가 위에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오히려 윤서가 좀 걱정을 해요. 위에 있으면은 약간 무너질 것 같다 약간 이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서의 잡버릇이라든지 이가리? 이가리? 가끔 들리는데 그냥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이수 선수 어떻게 자요 잘 때? 이불 덤으로 치고 항상 이렇게 하고 베개 이렇게 끌어안고 자요. 이거는 여혁이 형 옷장 열어뒀는데 이게 여기가 제 옷장이고요. 여기가 윤서. 네, 이렇네요. 여기에 저희 이제 키보드 두고 갑니다. 네, 좀 이거 끈 좀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할 때 약간 탐났던 그거라서 가지고 싶었는데 주셔가지고 일반 있어요. 팬들이 저거를 득템할 수는 없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의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명은 결승전 직행으로 부정승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이 형 최종서 했고요. 이은태 김기수, 홍승민은 결승전 직행입니다. 언베이크 시작! 오! 근데 서열이 안 끝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끝난다고. 내가 여기 부정 얘기하는데. 아, 내가 손목이 아플게. 아, 이러면 못해, 이러면. 아, 이거는. 흔들어 없이 흔들어 진짜 그런 거 없이 흔들어 진짜 그런 거 없이 흔들어 흔들어 아니 우리 흔들어 이겨 먹으려고 아니 시작 바로 하자 시작 아 또 이거 이렇게 하잖아 아니 아줌마 봐줘라 봐봐요 아줌마 봐줘봐 10초 커서 넘어가자 아줌마 여기서 치열한 조금 더 치열한 초 아니 천천히 꺾어 천천히 내가 아까 깨진 것처럼 아까 깨진 거 잘한다고 아 좋네 시작. 오 개치. 오와. 오. 와 이게 끼면 죽을 것 같아. 오. 기수가 좀 더. 와. 와. 시작. 안 죽는 거야? 잠깐만요. 야 이거. 제 측에서 엉덩이가 표정이 안 되네. 빵댕이. 엉덩이 있었어. 와 아니 개쓰도 못 이겨 나 한번 들어봐야 아니 잠깐만요 대박이다 대박 아 얘랑 결승하라고? 팔목잡고 하기 그럼 팔목? 너 팔목잡아 아 내가 팔목잡는 거야? 시... 아니가? 자 넘겨 빨리 이형 꼬면 아오 와 어쨌든 1등은? 최우선 최우선 밀라 밀라 하나 더 이거 정해진 거 준비하시고 시작. 야, 하네. 끌고 와 이거. 이거. 사람이 뭐 개판이야.
이번에는 아프리카 포리스 팀의 오더를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할 겸 저희가 클레오파트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탱이 터치. 안녕. 가성으로 해봐, 가성으로. 안녕. 안녕. 이거 약간 안 올라가는 거 같아. 내가 그게 자꾸 같아. 그러니까 목소리만 꺼내는 거 같아. 어, 목소리만 꺼내는 거 같아. 안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 아프리카 브리스 최약체 대결 메이저 대 홍승민의 다리 씨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탑. 바로 접힌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빨리 바로 다시 다시 스타트. 지금부터 30초 세겠습니다. 3 29 28 오케이, 아프리카 프릭스 홍승민 선수 승리. 아, 토너먼트. 두 단 끼기. 오케이, 두단 끼기. 시작. 승리. 나이스. 2연승입니다. 하나, 둘, 셋. 고문당한 줄 알았어. 와, 여기 짝 생기다. 나 진짜 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정도는 서포트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죠? 그럼 그 사람 될 거야. 달달을 좀 혼내거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보여주면서 몰래카메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케이크 주면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선수 취할 거예요. 제가 상급대야 이러면서 딴지를 벌어보면 안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상태를 우리 차는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저 자기는 한 명만 알아야 돼요. 영영 선수하고 네. 택 선수하고 네. 자기를 갈굴 거야. 네. 속았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유영이 형이 얘 잠깐만 들어와봐야 좀 갈 거야. 네. 그때 들어오면 가야 할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승민이가 이걸 보이죠. 응, 나 그래. 알고 있었다면 빵 터뜨려줘야 돼. 네. 그렇지. 예. 네. 정말 가. 영영이 못 갈 거니까. 네. 그렇지. 아, 어떡하지? 아. 형님 봐. 형님 주고. 되겠다, 얘. 아, 진짜 신이. 출산 말이지? 안 했어. 그럼 얘네 우리 팀 출산 잘 먹네. 방학 어떡하지? 기대했던 게임 실력하고 좀 막상 보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갈 길이 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기복이 있는 거 아닌가?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그 기복이 자주 찾아와요. 이 선수만 좀 잘하면 좋겠다. 있어요? 승민이가 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좀만 더 올라오면 저희 충분히 결승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학 어떡하지? 불만 같은 거 없으세요? 게임 실력 자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빨리 좀 말하는데 그거 없잖아 이제.
할까요? 분위기 좀 안 좋네. 마음 어떡하지? 얘들아. 네? 왜 달달이 앞장서지 않느냐? 오. 뭐야 이거 이거 보라고. 아니 형 이거 보라고요 형. 근데 이거 우리 영물카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영물카를 했는데 이것도 망한 거지. 처음에 와가지고 속은 척을 오 이래야지. 아니 생각 떡터트려 줘야 돼. 그렇지. 예. 아니 막 그냥 아 그냥 반응 자체가 이거 너무 아 미치겠네. 저희가 좀 어제 술자리를 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개선하자라고 말이 딱 나거든요 어젯밤. 그래서 어제 때문에 너무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릭스 중에 팀워크도 좋고 분위기 좋고 다시 한번 유버스가 재림할 수 있는 그런 프릭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도 계속 그렇게 유버스라고 불렸는데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뇌경이 그 우승한 지가 좀 됐더라고요. 뇌경을 이번 시즌에 한번 우승시켜주도록 하고 싶어요. 개인전 나가는 뇌혁 선수, 최민수 선수 그리고 저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합숙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형, 안태기 형, 윤서야, 영윤이 형. 네. 우리 한번 우승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이것도 부른 거야? 아니야.